메추리알 이거 하나면 되겠다. 아니다, 하나 더 살까?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예전에도 영상 찍었던 건데 오늘은 딱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에그이터 달걀 먹는 뱀을 오늘 보여드릴 건데요. 자, 우선 여기에도 있고 또 다른 곳에 또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진짜 독특하거든요. 어디 갔니? 어디 갔니? 있다. 자, 이 친구들이 되게 독특해요. 짜잔. 우선 이렇게 생겼습니다. 눈이 굉장히 똘망똘망하고 동글동글하죠. 오, 예. 오, 이게 야,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 있었네. 오, 자, 이런 식으로 생긴 친구들인데 되게 귀엽게 생겼죠. 아, 쭉 늘어났어. 근데 우선 이 친구들은 뭐 이렇게 있다라는 거고, 독특한 친구가 또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친구인데요. 와, 열자마자 벌써 이러고 있네. 얘가요. 우와, 우와. 네, 여러분들, 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얘는 독도 없고 그 이빨도 없어가지고 물었을 때 뭐 그렇게 타격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살짝 겁만 주는 거라서. 야, 보이시죠? 엄청 깜짝 놀랐네. 저 방금 엉덩방아 찧었어요, 놀라가지고. 요 녀석, 이 친구가 약간 소리를 이렇게 내면서 위협을 하는 건데, 이빨이 없다 보니까 좀 더 예민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약간 나 위협적이다, 무섭지 않냐, 저로 가라, 약간 코브라처럼 이렇게 얼굴 쪽을 조금. 얼굴 쪽을 보면은 좀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얘가 달걀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특히 메추리알부터 뭐 심지어 달걀, 그 달걀까지 잘 먹는 친구들인데, 오늘 제가 사온 그 메추리알을 먹여보려고 합니다. 아, 얘는 어우 너무 싸나운데. 아, 넌 에그이터가 아니구나. 얘는 볼파이톤이에요. 여기 여러 마리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합사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넣어놔도 문제는 없고요. 이제 메추리알을 좀 실온에 보관해놨다가 조금 따뜻해지면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게 진짜 진짜 신기하거든요. 기다리는 겸 보여드리자면, 이 친구는 이제, 오, 진짜 이쁘죠? 와우. 이 친구는 기증스러운 친구인데, 보고 계시나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살도 요즘 많이 쪘고, 와, 색깔 봐봐. 얘가 바다뱀 같아. 두둥. 세상은 넓고, 뱀은 많다. 메추리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냉장 보관이 돼 있어서 차가우니까요. 여기 핫스팟에다가 한 5분 정도만 되면은 약간 미지근해지거든요. 그치? 요 녀석 맞아? 아니야. 응, 맞아. 살 얼마나 더 찔려고 그렇게 먹니? 둥둥. 이제 메추리알이 어느 정도 좀 따뜻해졌어요.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알을 먹는 뱀이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보통은 다 동물들, 소동물 다 설치류 이런 거 작은 동물들 잡아먹는 걸로 아시는데. 야, 진짜 적당히 좀 해라. 와야야야야. 어, 불려줄게. 호라락 호라락. 먹을 줄 모르겠다. 야, 우선은 이렇게 넣어놓고 화내지 마. 아, 정말 싸놨습니다, 이 친구는. 그리고 좀 단체가 있는데 애들한테 좀 줘볼게요. 여기 여러 마리가 있으니까 이 중에서 한 마리라도 좀 관심을 보이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넣어놓고 나서 조금 관찰해 보도록 하죠. 한 마리만 먹어줘라. 그래, 이거 먹어. 옳지 옳지, 너도 탑블레이드.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이 친구가 약간 관심을 살짝 보이거든요. 지금 조명을 켜거나 그러면은 예민한 상태여가지고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관심을 보이고 있으니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야, 네 안 먹을 거면은 가져가게. 응? 안 먹을 거면 가져갈게. 어, 그래. 가져가는 것도 힘들다. 안 먹을 거면 가져간다. 어, 너 한 번 공격하면은 딜레이가 있구나. 응, 그 하나만 먹어.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또 먹지 않는 관계로 저희 직원분께서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안 먹네, 얘도. 얘도. 얘는 되게 착하다. 얘는 얌전해. 응, 그 착해라. 그래, 너처럼 좀 착한 에그이터였으면 좋겠다.
아이고, 이제 머리에 똥이 묻은 건가? 얘네들이 되게 독특하게 진화를 했는데, 이제 알을 먹으면은 이제 이게 목에 이제 이빨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딱 깬다고 합니다. 깨가지고 껍질만 토해내고 액체는 다 삼키는 건데, 어, 얘 너무 작게. 다시 하루만 있다가 재도전 해볼게요. 오, 얘도 이제 작게 화났습니다. 자, 오늘부로 해서 거의 한 열흘째고요. 매일매일 도전을 하는데 이 친구가 제가 없을 때만 먹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메추리알 껍데기 보이시죠? 여기가 진짜 코브라인 것 마냥 이렇게 행세를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하죠? 근데 이 친구가 되게 놀라운 게 한번 먹기 시작하면은 진짜 많이 먹더라고요. 세네 개도 먹고. 그런데 꼭 제가 주면은 잘 안 먹어요. 야, 한 번 먹어주면 안 되냐? 너 진짜 한번 보고 싶다. 무서워서. 알았어, 받아줄게. 어, 너무 사랑해. 그나마 여기 있는 친구는 좀 착한 편인데 이 친구도 역시나 먹지는 않네요. 아마 잘못 건드리면 얘도 탑플레이도 돌 거예요. 얘는 좀 착하네. 그래, 이렇게 순한 뱀인데. 어, 너는 아직도 놀고 있냐? 여러분들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또 잘 먹고 얘는 또 탈 때문에. 자, 여러분 지금 3주째입니다 물론 제가 안 볼 때 먹긴 먹는데, 여기 보시죠? 또 치워주는데 또 먹었어요. 근데 밤에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직원분이 찍어놓은 영상이 있는데 잘 안 보이지만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보이고요. 이 친구들이 최대 입 크기가 계란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턱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겸사겸사 제가 틱톡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틱톡에서 거의 1300만 조회수가 터질 정도로 굉장히 호응이 좋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릅니다. 오늘은 에그이터한테 메추리알 주느라 3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뭐 하나 벌써 먹고 붙었더라고요. 이 친구들을 제가 나중에 또 만약에 먹을 수가 있다고 하면 꼭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먹어봐. 옳지. 얼굴 좋게 다. 근데 갑자기 이랬는데 먹으면, 오, 뭔가 느낌 좋은데? 가 아니라 그냥 원래 이래요. 원래 이래요. 안 먹어? 어, 야, 내 손에 관심이 많다 너. 오, 깜짝이야. 메추리에 관심 많은 거 아니야? 아무튼 이런 뱀이 있다라는 거고, 우리 여러분들 그 달팽이 먹는 뱀도 가끔 한국에 보이기도 하는데, 만약에 나중에 스네리터라고 해서 달팽이 먹는 뱀이 있으면 그때 또 리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친구는 테임이 됐는지 되게 순하네요. 저번에 아이 팽팽 노는 친구랑 좀 차원이 달라요. 자, 무튼 해서 오늘은 아쉽게도 직접 제가 촬영은 하지 못했지만, 네, 오늘 이 친구들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야야야, 야, 들어가 있어. 야야야야. 오케이, 다음에 갈게요. 세생.